뉴스로 한참 자주가 나오는 편이지요. 이게 보면 빨간 거보다 조금 검은데 이게 먹자두인가요? 네. 먹자두에다가 돼서 계란도 이렇게 오늘 계란을 9개 났네요. 먹을 거 많아. 그래. 가지도 아주 땡땡합니다. 이거 뽑았고 가지. 양념에. 나도 그걸 생각했는데 틀렸네. 구워서 그게 더 맛있어. 구워가지고 구워서. 오이 늙은 오이는 고추장 무쳐볼까 오늘은? 고추장 무쳐도 되고 하얗게 빨간색 고춧가루 조금 고춧가루 낸다. 고추. 가지. 오늘은 가지를 볶거나 찍지 않고 구워서 허라탄에 구워서 한번 양념장을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썰어서 볶겠습니다. 오이는 뭐 속 다 빼내야죠? 노각이라서. 노각이 많이 열렸습니다. 양념장 할 겁니다. 해놨고요. 이제 구워야지. 응?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오늘은 가지를 구워서 양념장을 발라서 그냥 보통 찌거나 같이 볶았는데 그냥 구워서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맛이 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각을 시름을 해서 편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중불에다가 그냥 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서 프라이팬 두 개 놓고 구워요. 처음 시도 한번 해봅니다. 군 가지 무침을 오늘은 하겠습니다. 고 있어요. 이따 밥 먹고 같이 가서 떠니. 자, 눈으로 잘 구워지고 있네요. 잠깐만 놔두면 되니? 너무 안 쓰이다. 응? 조그만한 게 한 개 안 쓰이지? 그냥. 어디가? 응. 다 부러지지. 맛있다. 뭐가 맛있어? 오이? 오이. 안 써? 안 써.
맛있지? 감도 딱 된 거. 오이 두 개에 소금 한 숟갈 반. 감자도 이거 데워 먹으면 돼. 마늘 잔뜩 넣고, 마늘 잔뜩 넣고, 이제 조물조물. 조물조물 할 필요도 없어. 숟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젖었는데, 지금 조물조물. 숟가락으로 휘휘 젖어. 이걸 올리브유에다가. 구워놨더니 이사람의 박스 이것만 그냥 먹었어. 이만 그렇게 부치지도 않은데.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쉬워. 손 색깔이 뚝딱. 오른도 안 걸려요. 완전히 완성됐어요. 접시에 먹을 거 한 접시 담아 놓고 와 아프지마다 갑자기 분위기를 날려 양념장 했고요. 이제 이 양념장을 이제 구운 가지에다 해서 넣으면 됩니다. 가지가 이제 다 익어갑니다. 이게 가지를 구우면 단맛이 더 돌아요. 신기하게. 버터에다, 버터나 올리브에다 구우면 더 맛있는데, 없어가지고 마트도 근처에 없어서 그냥 다 구웠습니다. 이제 먹을 때마다 진짜 맛있어. 묻혀놓으면 물이 바로바로. 너무 짜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접시 하나 주세요. 네. 구워가지고 묻혔습니다. 빙빙 돌아 빙빙 이렇게 묻혔습니다. 이렇게 묻혔습니다. 감자 가지.